안녕하세요. 상을모입니다. 오늘은 어제 배추 절인 거를 활용해서 배추 백김치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양념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먼저 밀가루 풀을 좀 끓일게요. 지금 제가 냄비에 물을 1리터 부었거든요. 총 밀가루 풀의 양은 제가 3리터를 만들 거거든요. 종이컵 한 컵입니다. 밀가루. 그리고 이 500ml에 다 부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풀어놓을 겁니다. 자, 이제 물이 끓으면은요. 이거 밀가루를 풀어준 밀가루를 넣고 술을 끓입니다. 양이 많을 때는 물을 먼저 일부 끓이다가 밀가루 넣으셔야지 이렇게 빨리 끓거든요. 아니면 계속 저어주고 있으면 힘들어요. 자, 타지 않게만 잘 저어주시면 돼요. 끓으면은 이게 위로 이제 넘치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부글부글 위로 막 올라옵니다. 이게. 자, 이제 끓어오릅니다. 그럼 물 끌게요. 1.5L의 생수를 넣습니다. 이렇게 덩어리를 진 거를 이렇게 좀 걷어내겠습니다. 백김치에 이제 국물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거는 물김치는 아니고요. 약간 조금 잘박한 그런 백김치입니다. 제가 이제 끓여서 이제 식혀놓은 밀가루 풀이고요. 여기에 이제 홍고추를 좀 갈아 넣어서 국물 색깔을 조금 약간 뻘글이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홍고추는 15개인데요. 저는 이거는 취향대로 넣으시면 돼요. 잘라서 믹서기에다가요 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 한 개, 이렇게 중간 사이즈 한 개거든요. 오늘은 제가 배추 세 포기를 기준으로 하는 백김치입니다. 넣고요. 여기다 이제 통마늘을 여기다 한 줌 넣으시면 되는데요. 통마늘 없으시면 저처럼 다진 마늘 만약에 있으시면은요. 다진 마늘도 같이 한 3스푼 정도 넣고 갈아줍니다. 이렇게. 한 번에 못 돌리면 두 번 나누면 되거든요. 이 밀가루 풀을 넣고 돌리면 돼요. 믹서기에 좀 돌릴게요. 이게 시끄러우니까 제가 조금 좀 돌려서 놓고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갈아주시면 돼요. 남은 건 같이 이렇게 마저 다 넣어주면 됩니다. 좀 짤막한 국물이 될 거거든요. 참치액입니다. 이게 마트에서 참치 간장이라고도 하고요. 판매되는 거 보면, 그리고 참치 액젓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소주잔으로요. 여기 들어가야지 국물이 익으면서 좀 감칠맛 나거든요. 하나 반 넣어주고요. 한 포기당 이제 반자씩 넣는 거죠. 참치액 없으신 분들은 멸치 액젓 같은 거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으로 써주시면 좋아요. 이제 나머지 이제 간은 바로 이 소금으로 하는 겁니다. 소금은 5스푼 넣으면 돼요. 무는 좀 크게 쓸 겁니다. 무는 이렇게 이런 사이즈로 한 개씩 집어들기 좋게 이렇게 해서요. 무 하나는 다 썰어 주시고요. 당근은 채를 써는데요. 배추 요거는 사이사이 끼울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가능하면 좀 가늘게 썰어주면 좋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가늘게 채 썰게요. 배추 사이에 좀 얌전하게 들어가 있으려면 조금 최대한 가늘게 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백김치 한번 담아 볼게요. 담으실 김치통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담는 것도 괜찮아요. 배추 사이에다 당근을 조금만 넣으세요. 몇 개씩만 들어가도록.
쪽파나 이런 초록 부분은 잘 안 쓰거든요. 그냥 당근 정도만 넣어놔도 당근이 가장 색깔이 변질이 없어요. 다른 거는 색이 변하는데 당근은 색이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당근만 조금 채썰어 넣고 다른 거는 잘 안 넣습니다. 간편하지 맛있는 백김치거든요. 이렇게 드시면은 백김치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은 식구들이 잘 안 먹으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좋아하시지 않는 이상은 조금씩 하는 게 좋고요. 또 어린이들은 또 요런 김치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잘 먹습니다. 이렇게 당근만 살살 조금 끼워 놓고요. 이렇게 눌러 놓습니다. 양념을 끼얹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저절로 눌려서 맛이 배입니다. 무는 이렇게 같이 얹으시면 돼요. 무도 이제 저절로 이러면 맛이 들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할게요. 당근을 살살 이렇게 좀 넣고요. 무도 이렇게 옆에다 같이 넣습니다. 여기 실온에다가 그냥 하루 저녁이나 이렇게 놔두시면은요 이렇게 또 숨이 죽거든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꾹꾹 눌러서 뚜껑을 덮어놓으면 돼요. 12시간을 제가 지금 이렇게 놨거든요. 어느 정도로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양념 위에서 숨이 마저 더 죽어서 조금 이렇게 깔아앉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그냥 가만 놔뒀기 때문에 살짝 익으려고 맛이 살짝 들려는 그런 냄새가 조금 나요. 빨리 익혀서 드시고 싶으시면 하루를 놔두셨다가 맛이 쪼매 들라는 냄새가 나면 그때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빨리 익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국물이 저는 이 정도 있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국물을 더 많이 있는 게 좋아하시면은 물을 타시는데요. 여기 500ml거든요. 500ml 물에다가 보통 작은 생수병 있죠. 그게 500ml입니다. 소금을 이 정도로 이 정도만 딱 타시면 간이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물을 이제 더 늘리면은 더 늘릴 때마다 500ml에 소금 한 스푼만 이렇게 더 타서요. 이렇게 해주시면 국물이 또 많아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김치 국물이 조금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은 물론 사이다를 타셔도 되고요. 아니면 삼성당 같은 거를 여기다 좀 타셔도 돼요. 근데 이 자연적인 이 맛 있죠. 자연적인 맛으로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이대로 드시면 됩니다.